일단은 지금 현재 이 수산화, 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이제 첫 번째, 뭐랄까요,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주가가 오늘 다시 한번더 크게 형성이 되는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이제 CJ 시푸드라는 것은 수산물 관련 가공식품을 만든 업체예요. 거기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사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된 기사에 대한 분석이 맞죠.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CJ 시푸드도 그렇고 뭐 사조 시푸드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보다는 조금은 잠재적으로 조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항상 원활하게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한 번씩 탕탕 이렇게 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 4월 달의 뉴스를 좀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월 17일, 4월 23일까지 주가가 한번 크게 들어섰는데 이때 왜 이렇게 들어섰을까요? 자, 4월 달에 4월 17일, 4월 23일 날 여기서 크게 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업이 지금 자, 뉴스를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뭐였습니까? 네? 이 뉴스가 그때 뭐였어요? 아시아나항공 인수 요것도 있었고 또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 상황이 주가에 대한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상황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이때 한번 크게 거래량적인 부분이 한번 들썩거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주가 자체가 만드는 그림이 나타났지만 여기서 한번 크게 빠져버리고 여기서 어제 상한가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종목군이 종가가 이런 급등 양상으로 끝나버리면 또다시 투자주의가 걸려버리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이 가격을 조금은 세력 입장에서 조정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입산에 대한 일본산에 대한 수산물 검사 강화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슈가 될 확률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면 전일의 상한가 이후 오늘의 상승 자체는 여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숨 고르기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마디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고가 권역에서 이 자리에서 이익 실현이 나왔다고는 보기 어렵죠. 오히려 지금 여기 이런 자리가 밑에서 지지 권역으로 형성될 수 있고 또 하나 더 자, 요런 자리도 지지 권역으로 형성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뜬 자리에서 이런 지지를 밟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크게 놓고 보시더라도, 항상 이런 것들이 보면 이 주가가 닫혀져 있는 형태를 많이 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닫혀져 있고, 여기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닫혀져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닫혀져 있는 이런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이 장기 추세선 이후에 과매도가 주고, 이렇게 빠졌다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해석하는 게 맞죠. 저는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주가를 한번 뻗어 본다면 앞에 있던 이는 3,700원, 3,8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아시겠지만 뭔가에 대한 흐름 자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아직까지는 바닥 다지기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광복절 테마주의 하나로 또 다시 한번 더 편입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CJ 시푸드 말고도 다른 여타의 지금 이런 수산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더 함께 눈여겨보신 전략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